안녕하세요. 포스터로 말해요. 서성입니다. 다가온 봄에 파릇파릇 돋아난 초록잎처럼 영화계에도 새로운 개봉 소식이 들렸는데요. 오늘 가져온 영화 포스터는요.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올해 최고의 페미니즘 드라마로 등극한 5월 개봉 예정작 미스 헤이비어입니다. 하단을 먼저 보시면 유쾌한 표정의 뿌글머리 배우님과 그리고 생머리 배우님이 우리와 아이컨택하고 있습니다. 가운데는 미스 1970띠를 두르고 왕좌에 앉아 왕관을 쓰고 있는 배우님이 보이고요. 인종차별이 심하던 1970, 후보자들도 백인 여성들의 차지였던 미스 월드에서 흑인 여성 최초로 우승함을 드러내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상단에 보면 왕관을 거부한 유쾌한 반란이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흑인 여성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서 얻은 이 왕관을 거부한 걸까요? 우승한 자가 우승 소감에서 이런 왕관이라면 갖지 않겠다고 폭탄 선언을 한 걸까요? 여성을 성적 대상화로 만들어내는 미스 월드에 맞서 진정한 자유를 외친 여성들의 유쾌한 반란 이야기. 실화를 바탕으로 연출, 주연, 각본, 제작까지 모두 여성 영화인들로 구성된 쿼드러플 F등급 작품. 세상 모든 여성을 위한 영화, 미스 헤이비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스터로 말해요. 아나운서 서성이었습니다.